그 차로 저희들이 거기서 숙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숙식을 7인승 미니밴에 6분이 타고. 예. 제일 궁금한 거,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잠은 차에서 다 앉아서. 자기 차에서? 앉아서.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여기 캠핑장에서 제 구독자분들하고 모임을 갖기로 하고 어제 만났는데 여기에 우연하게 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캠핑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흥미가 있어 갖고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목사님 자기소개 좀 잠깐 좀 해주세요. 인디애나 남부 순복음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장봉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모님 되시고요. 이종숙입니다. 에스터 네. 사모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가요 팬데믹 기간에 저희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저희 한인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도에 있었고 올해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작년도 올해 막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서 작년도 7주를 여행하고 올해 4주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미니밴에 네. 저희 식구와 또 이제 우리 몽고 사역자 그리고 이제 교회 권사님 모시고 6명이 7인승 미니밴에 이제 짐을 다 싣고 식품도 싣고 하기 때문에 비록 비좁지만 그 차로 저희들이 거기서 숙식을 다 합니다. 숙식을 7인승 미니밴에 6분이 타고. 예. 제일 궁금한 거,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잠은 차에서 다 앉아서. 자기 차에서? 텐트 없이. 예. 텐트, 저기 텐트 칠 공간인데, 텐트를 왜 준비를 안 하셨어요? 거의 저희 이렇게 캠프사이트에서 머무는 적이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고속도로 레스트 에어리아나, 네. 가스테이션에서 이제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기 때문에, 그런 데서 텐트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차에서 그냥 의자에서 이렇게 잠을 눈을 붙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힘드세요? 좀 힘들어도,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뭐 고속도로 레스테아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좀 여차하면 그대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 잠자리가 불편하고 잠자리는 근데... 불편하죠. 네.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유스가 되더라고요. 그 4주 동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작년도에는 7주. 7주를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처음 봤어요. 보통 이런 미니밴 갖고 와도 다 미니밴 뒤에다가 이제 평상을 만들어서 잠자리를 해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데 네.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잠 잔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들어봐갖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저희들이 모텔에 가서 네. 이제 런드리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주일은 온종일 이제 찬양 예배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도 많이 자고 하면 월요일이 되면 그 여독이 딱 풀려서 네. 또 새롭게 또 한 주 여행을 시작하게 돼서 그런 대로 잘 그 5일 차에서 자고 이틀은 모텔에서 자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서는 굉장히 힘든 여행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그 밤에 이렇게 잘자리를 찾아다닐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자세가 딱 이렇게 정립이 되고 네. 또 이제 차에 머무르는 동안 어디서 자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네. 저희들 그 가족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밤에 자꾸 이제 한 시간 정도 자면 또 불편하니까 또 깨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 잠에서 깼는데 할 수 있는 게 기도?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본의 아닌 그냥 완전 해프 제가 봐서는 그냥 순례의 길인데 순례자의 길인데요. 네. 그좀 그래도 집에 있으면 게을러지는 경향이 많아서, 이게 여행에 나오면 굉장히 그 부지런해져요. 정신도 막 확장 나고,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매 순간 운전하는 경우도 그렇고, 예. 잠자리 찾는 경우도 있고, 잠자는 경우도 있고, 다 하나님 의지해야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여행이라 안전, 건강, 뭐,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문제 생기는 거 모든 게 다 변수가 많아서 네. 걱정할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만 찾고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하루... 더 가까워지셨겠는데요. 그렇죠. 뭐 어떨 때는 뭐 어려울 때는 막 밤에 막 통성 기도회가 열려요. 길 잃어버린. 그러면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은혜도 받고 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좀 이렇게 그 영적으로 좀 자극을 주기 위한 것도 이런 여행을 한 동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다 목사님들이 바쁘시고 네. 저는 목회를 워낙 작은 목회를 하고 또 이런 팬데믹 기간에 저희는 특별히 뭐 그 교회에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좀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죄송할 건 없죠. 목사님들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막 있고요. 가족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저하고 집사랑, 네. 큰 딸, 둘째 딸. 나이가 어떻게 되죠? 큰 딸은 이제 16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다운 증후군. 아, 예. 다운 증후군으로 14살이에요. 학교는 그 딸님 지금 방학인가요? 지금 그렇죠. 둘 다 방학. 아, 잘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몽고 사역자, 15살부터 네. 저희 교회에 나왔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권사님 한 분 같이 오셨는데 네. 권사님은 이제 교회 세우신 파운더예요. 아, 네. 권사님 소원이 네. 여기서 한 50년 사셨는데 네. 미국을 여행하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소원을 못 이루시다가 저희랑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차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아니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꾸미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다치 되나? 다치 그랑 캐럴입니다. 이 차트로 같이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기장. 모기장. 네. 네. 이건 저 인터넷으로 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몽고 사역자가 만들었어요. 재료를 사다가 모기장. 아, 모기장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봐도 미니밴 중간에 그 설치할 수 있는 모기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 없어요. 이걸 만들었고요. 네. 그 작년도에 그 모기로 인해서 워낙 그 고통을 당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이 되게 많아요. 짐은 지금 대부분 다 밖에 있어가지고 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여섯 분이 안고 짐을 어디다 실어요, 근데? 지금 사이사이에 막 꽉 싣고요. 네. 뒤에 이게 다 이 차에서 나온 거예요? 네. 네. 저쪽에도 있어요. 여기 다 못 실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차곡하게 해가지고 싸면은. 네. 꽉 차고요. 구석구석 집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아니 운전하다가 네. 화장실은 어떻게 가세요? 급할 때? 급할 때 이제 앞좌석은 상관없는데 네. 이제 중간하고 뒤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나올 때. 중간은 괜찮죠. 뒤에서만 좀 시간이 걸리지.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어우 이거 짐이 엄청 많은데. 잠시 제 안에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 번호 산거 그거 여기에 전기 예. 전기는 어떻게 쓰세요? 핸드폰들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차 여기 차저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요. 아, 여기 예, 그거 하고 그거로 충분 안 하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배터리도 쓰고요. 예. 그리고 매주 모텔에 가서 이제 재충전을 하죠. 네. 배터리를 안 더우세요? 저녁에 에어컨디션 있으니까요. 아 밤에 잘 때요? 예예. 예. 그래서 모기장 설치하고 창문을 내리거든요. 예. 그러면 누구는 시원한데 누구는 감기 걸리고. 네. 그 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예. 어린 딸은 또 옷 입고 자는 걸 또 거절을 해가지고. 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어렵고 그런. 따님들이 힘들다고 안 그래요? 그래도 뭐 적응해야죠, 되겠어요. 다 골고루 그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 여행이 좋대요, 집에 있는 것보다? 아, 저희는 좋은데요. 네. 가끔 이제 큰 딸은 보어링 할 때도 있나 봐요. 하도 좋은 걸 많이 봐서. 이제 그렇죠. 또, 예, 얻을 때는 얘가 좀, 좀 짜증을. 그리고 나이가 또 친구들하고 많이 놀 때인데.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행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면서 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은
익사이링 해지고 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이런 걸 보면은 다 이제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이 이런 미니밴으로 그것도 잠자리도 없는 미니밴을 갖고 네. 대가족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신다는 게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험인데 근데 어떻게 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신 건가요? RB로 다닐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저는 뭐 목회를 하니까 모로홈 뭐 이런 RB 이런 거 RB는 꿈도 꾼 적이 없고요. 네. 또 무슨 이렇게 여행을 그렇게 꾼 적이 없고 일주일당 그가 이 팬데믹 전에는 길어야 한 주를 허락받으니까 맥시멈 2주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1주. 그러니까 월에서부터 토요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비는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거 하면은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 생각을 못했었고 또 못 생각할 수도 없고 편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편한 걸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네. 또 저희 그 목회 상황이 그렇고 네. 육신은 고달퍼도요. 네. 그 이 자연 속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기쁨이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걸 보고 또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확신하면요. 그거보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쁨으로 네. 그 여행을 마무리 질 것 같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기쁨 충만한 그런 여행 되시고 네.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네, 동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돌아가서 아이고 그 하여튼 이렇게 그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미안할 감정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힘들게 다니시는데요. 예. 네. 저 뭐 짧게 한 30초 정도 뭐 기도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뭐 세상을 위해서라든지 뭐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태풍 엘사로 인해서 플로리다하고 뉴욕 시티가 지금 완전 물바다가 돼갖고 예 지금 바로 그러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곳곳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플로리다와 뉴욕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답니다. 주여 생명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펼치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 구조받게 하시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시고 돕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플로리다에 뉴욕에 환경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길을 펼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